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한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가 친박당으로 완전 복귀를 완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 본질이 바로 뭐였냐면 유가족들이 뭘 얘기했냐. 바로 재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황교안 예. 대표를 갖다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차명진 이분이 한 말을 갖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랬던 건지 이 자들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 건지 전혀 상관없는 난 탓으로 돌려서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세월호에서 아들 죽은 게 유가족 탓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박근혜랑 황교안은 그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 뭐야 희생자라는 거죠.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한마디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발언이 그렇죠. 한마디로 그 박근혜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홍문정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또 이렇게 나와요. 탄핵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한 친박당으로 복귀를 완료했다는 선언이고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나 너무 또 나가시네. 뭐냐면 박근혜 그 대통령이야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 강요로서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이 지금 그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희생자 차라리 프레임으로 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나 태블릿 PC 문제는 사실은 뭐 세월하고 직접 직결이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우연히 동시다발로 나온다는 것이니까 한국당은 수꼴통 집단인 것처럼만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찌됐든 너무 나갔어요. 예, 다만, 이야기를 정리를 예, 해보면 예, 지금 예. 이렇게 보수 제1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 파문이 왜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착각이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키고 싶은 거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징이고 차기 대선 주자고 유력한데 세월호의 책임론으로 끌려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으실 것은 뻔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정치적인 그 논리와 피해자 심리라는 그렇죠. 것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경찰 일선에서 있었지만 피해자분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다 지목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분들 더 다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셨고 국무총리셨고 그 사이에 이 세월호가 참사가 발생을 했고 광주지검에서의 수사 당시에 법무부에서 뭔가 이상한 지시가 내려가고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유족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족들은 예. 거기다 가장 가시적이 눈에 뜨이는 상징적인 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인간의 피해자의 심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실이 규명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만약 유족들을 그렇게 다시 반대 공격한다는 것은 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결코 도움도 안 됩니다. 저는 뭐 그 발언을 옹호할 생각은 뭐 눈꼽만큼도 없고 저도 뭐 처음부터 비판을 했지만은 그 형평성의 문제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46명의 군인들이라든가 서해 교전 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정말 그 이 경의와 존경과 희생에 대한 저걸 표하느냐는 부분에서 보면 그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이를테면 그 서해 수호의 날 그 서해 교전부터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자리에 지방 행사 꼭 가셔야 될 사안도 아닌데 대통령이 참석 안 하고 대구에 가셨죠. 그렇죠. 자, 고 윤형사 소령 고 한상구 상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서해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결국 북한 인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와 관련된 이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는 뒷전에 밀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이 문제만 갖고 더구나 책임자 처벌까지 하면서 지금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사실은 네, 방어 심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방어할 제가 아니요 제가 이제 네. 제가 이제 SNS도 올렸지만은 영국에서 1989년에 힐스버러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4월 15일 날 발생을 해요. 네. 축구장에서 96명이 사망합니다. 네. 지금 30주년이에요, 올해가. 유가족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진실규명 해내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해달라고 30년 지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그러냐라는 얘기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우리 뭐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고 일제 강제징용 마찬가지죠. 특히나 그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그 상태 같은 자식 또는 뭐 가족 이러신 분들은 현재 진행형에 5년이 흘러갔는지를 사실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그 시간에 멈춰 계신 거죠. 멈춰 계신 거죠. 네. 그거를 시기를 들어서 왜 아직까지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절대로 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네. 뭐 저희가 우리가 이제 그 차명진 전 의원이나 그럼. 뭐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가지고 또 너무 제 말도 그 너무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면요.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차분히 돌아보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과연 달라졌나. 이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족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한다고 하면서 제도 개선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굉장히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지적을 하면 그런 지적을 했으면 야당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적절한 지적,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그거는 힌트죠? 아이들이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런데 5년째 지금 우리가 뭐 추모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달라졌냐 도대체. 그렇죠. 네. 파문이 좀 커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한국당에서 신속하게 입장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차명진, 정진석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징계 바로 전에 사과가 제대로 됐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사과 표현이 보면 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지난번 5.18 때에도 그렇게 그렇죠. 발언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5.18 망언 때도 5.18 유가족들한테 상처가 되었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의사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 능력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사과는 이렇게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요. 저는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망언을 한 분들이랑 정치권 떠나야죠, 사실은. 이게 사실상 원만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남아있다라는 게 5.18 망언 관련자들하고 세월호 관련자 이 사람들 다 망언 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그냥 지지율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뭐 다른 당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내에서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그 당의 그 고유 권한이고요. 자유재량이고. 다만 정치의 도의와 또 국민을 대상으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그 책무를 가진 정당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는 늘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세모라는 것이 걸려요.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취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내 그 열성 진성 당원 그리고 핵심 지지층 그분들을 만족시키려면 합리적인 중도적인 부분 국민들께서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고 반대로 합리적 그리고 또 중도계층 쪽으로 외연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진성 당원이나 열성 지지층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이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둘을 모두 취하겠다라는 어정쩡한 태도인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울타리 밖으로는 상당히 나오기 어려우실 것이다. 자, 구속 77일 만에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드루킹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거죠.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면서 도민들에 대한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속을 풀어달라 이런 논리를 폈고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서 그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납부하고요. 그중에서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경남 창원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같이 걸었고요. 재판부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공인인 만큼 일단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단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처음에 우리가 구속됐을 때 좀 이상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같은 게도 그때 뇌물죄 관련해가지고 유죄가 나왔지만 현직 도지사로서 바로 구속할 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바로 구속을 한 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당연한 거다.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보석 조건이 이렇게 길게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주거가 창원시로 제한이 됐는데 특이한 거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려면은 법원에다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사건의 관계인들은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는 자택으로 딱 한정이 돼 있죠. 자택 밖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됐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 직계혈족들, 변호인 이는 만나지 말아라. 이것도 굉장히 좁습니다. 어쨌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보석 허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웠고 김경수 지사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완화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도지사의 도정 수행 이것 때문에 자택에만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거든요. 구치소 안에 있는 거를 집으로 옮겼을 뿐이지 조건은 훨씬 더 왜냐하면 접견이 우선 안 되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저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그 석방 조건 중에 드루킹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조건 이거는 사실은 약간 자가당착 아닌가 왜냐 그 자체가 벌써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고령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반이 특별히 무슨 조작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그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다르죠. 일단 김경수 지사는 현재 그 업무방해죄로 2년 선고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성법 위반 집행유예 상태이고 그 해당되는 사안 자체가 징역 2년 그리고 드루킹 사건 관련된 사건에 국한됩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전반을 관할하시던 분이고 그 관련된 혐의 자체가 국정 전반에 걸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무 관련성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에서 이 사건 관련자 누구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파저티브하게 그 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거주지 자체도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니 결과만 놓고 봐서 예. 형평성이 없냐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이죠. 예. 그걸 뭐 임의적 보석이니 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네. 뭐 설명을 하던데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네. 이게 이제 두 분의 보석 조건이 이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법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감정상 국민적 정서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건이 법리는 뭐 더 자세히 모르지만 네. 조금은 압니다. 그러니까 네. 네. 더 이상 네. 재판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보석 그 허가 한 걸 보면서 설마 했는데 역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많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 차문호 부장판사 그죠? 선임되자마자 뭐 양승태 뭐 키즈라고. 키즈다 양승태 산업이라는 네. 뭐 비난까지 인격모독적인 그거까지 가하면서 비난이 쏟아졌었어요. 그죠? 거기에 바로 새로 바뀌어 들어온 분이 그 김민기 판사라고 우리법연구회 아주 그야말로 진짜 이 김명수 퀴즈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어울리면서 어? 게다가 이제 뭐 좀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그 보석 허가도 또 그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법리적인 그 판단을 떠나서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건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코드화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겼다. 물론 청와대 눈치 보기의 결과라는 뭐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실제로 또 사법부에서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미 6명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보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심지어 탄핵도 그 용인한다 그러나요? 그죠? 할 수 있는 인용하는 용인된다. 용인은 저희 지역구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또 받으시다니. 아니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 저게 구축이 됐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보석 기각을 놓고 뭐 여와야가 뭐 현명한 판단이다 무슨 뭐 친문 무죄냐 하고 정치적 공방이 되는 자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왜냐 아니 법원의 판결을 왜 정치권이 나서 갖고 맨날 그 원인은 사실은 여권이 먼저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켜보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런 국민적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동환 네.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게 음모론의 ABC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데요. 합리적 의문을 제가 음모가 아니고 저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진보 음모론도 대단히 불편하고요. 들을 때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보수 음모론은 더더욱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핵심 가치는 체제에 대한 신뢰이고 안정이고 네. 유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근간을 흔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과 행정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사들 이로 인해서 사업부는 이제 불신할 수밖에 없다. 특정 색채로 채워줘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그 역도 성립하게 되고 언제나 우리는 사업부를 불신하게 되어 있어요. 진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한번 텀이 왔을 때 한번 참아주셔야 돼요. 좀 우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예.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